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은 네, 프리티를 가지고 왔어요. 저도 이제 프리티를 여러 번 키웠는데 실패를 그동안 좀 했었거든요. 근데 시행착오가 좀 있으니까 아, 이제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세포트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롱분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프리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빠르게 형성이 되는 다육이에요. 그리고 금세 이렇게 좀 목질화가 좀 빨리 되는 편이어서 이 프리티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키웠는데 목대가 너무 길어지면서 막 이리 구불 저리 구불 이렇게 안 예뻐진 모습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적심을 하기도 하고 또 적심을 하더라도 또 예쁜 얼굴이 또 커지기까지 시간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민 다육이긴 하지만 저도 두 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또 너무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정 다육에 농장에 놀러 갔을 때요 프리티가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정말 예쁘게 키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왔고요. 워낙 목대가 빨리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는 아예 목대가 늘어지는 것을 생각을 해서 롱분을 선택을 해주었어요. 롱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목대가 좀 늘어지는 모습을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입장이 또잘 떨어지는데 입꼬지가 또잘 되기 때문에 입장을 좀 흐트러뜨려 놓으면 이렇게 늘어진 예쁜 프리티도 보고 이제 막 올라오는 네, 또 자구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하게 이번에 키워보려고 프리티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미 너무 예뻐가지고요. 요 아이들 세포트 네, 합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마름이 있을 때는 입장이 굉장히 또 보여지는 것만큼이나 쪼글거려지기 때문에 네, 쪼글거림이 보여질 때 물을 좀 듬뿍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롱분에다가 심어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 빠짐이 조금 느릴 수가 있고 또 습도가 빨리 마르지 않으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는 물이 많이 말랐을 때 물을 또줄 예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색감이 붉은 색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색깔이야 너무 예쁘고요. 대신에 이렇게 좀 초록색이 많지 않은 다육이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또 성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너무 강한 햇빛보다는 반그늘 한반 정도는 그래도 반그늘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키워주시고요. 대신 통풍이 좀잘 되는 곳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한 몸이 아닐 겁니다. 흙을 한번 털어봐서 되도록이면 이런 모습들을 조금 유지하고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꺼내 볼게요. 네, 일단 예쁘게 좀 심어줄게요. 흙을 털어보니까 개체가 너무 많이 지금 나뉘어져 있어서 흙을 다 털지는 않았고요. 오래된 좀 묵은 뿌리들 밑으로만 좀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미 이제 흙 안에서 입꼬지가 되고 있는 프리티들도 좀 있어가지고요. 너무 많이 이제 털면 모양이 너무 흐트러질 것 같아서 일단 있는 그대로 좀 예쁘게 모양만 잡아서 심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제가 심어서가 아니라, 뭐, 프리티 자체가 사실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이렇게 좀 잡아주었어요. 뒤쪽으로 조금 큰 아이들을, 네, 아무래도 이제 배치를 좀 했고요. 네, 이렇게 목대가 늘어지면서 성장을 하면 더 예쁘겠지요. 네. 왜 이렇게 프리티를 이렇게 높은 롱분에다 심었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롱분을 선택해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때까지 예쁘게 제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네,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롱분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죠? 지금도 너무 예쁘지만 조금 더몇 계절을 나면 이렇게 줄기가 내려앉으면서 너무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프리티의 매력을 모를 때에는 그냥 이렇게 목대가 길어지면 자르고 자르고 해서 더안 예뻐졌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네. 더 예쁘게 한번 키워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다육은 또 예쁜 다육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